오늘의 제목은 어떻게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기업가를 재무적으로 도와줄까 하는 건데요. 먼저 제가 대표하고 있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의 목적은 경영대학의 그 소셜 엔터프라이즈에 관한 연구, 교육 이런 거를 지원하고 또 한국의 대학생들이 장래 책임 있는 비즈니스 리더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세는 국내의 선도적인 국외 비즈니스 스쿨, 그 다음에 KDI, 함께라는 재단, 그 다음 몇 개의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고요. 소셜벤처 대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소셜 엔터프라이즈 포럼에서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교실에뿐만 아니라 직장 혹은 사업의 현장에서 인턴십을 하도록 하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워크, 임팩트 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중요하지만 그거 관련된 다른 토픽들, 예를 들면 CSR, SRI, 또 환경적인 문제들, 아까 비슈누 씨가 얘기한 글로벌 파버티와 관련된 문제들, 또 소셜 캐피탈 마켓, 또 사회적 전략적 사회사업, 또 비영리 기구의 운영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주제 토픽은 오늘의 풍경과 내일의 제한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의 풍경에서 현재 사회적 기업은 한국에서 뭐 거의 전부 100% 가까이 사회 서비스 형입니다. 그 사회 서비스 형의 예를 들면 위켄드 쿠키가 있는데 조진은 수준혁께서 한 10년간 운영하신 아주 훌륭한 사회적 기업이지만 이 기업이 저 40명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해서 쿠키를 계속 생산하는 그런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조진원 수녀의 뜻은 고귀하지만 역시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서비스형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활, 재활 이런 것을 제공한다는 그런 사회복지적 의미가 있지만 그걸 기업화할 때는 그런 문제에 복층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현재 한국에는 오늘 여러 사람들이 의미한 바 얘기한 내용대로 사회 혁신형 사회적 기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투자할 만한 사회적 소셜벤처 캐피탈도 없습니다. 에코 패브릭이라는 것은 사회적 혁신형 사회적 기업으로서 제가 여기 하나 그죠 예를 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파트너로 있는 세계 소셜벤처 대회에서 작년도에 수상한 팀인데 인도네시아의 경영대학원생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널려 있는 소똥을 일종의 재료로 해서 아주 고급의 퀄리티 방한 방습 방열 다 되는 그런 건축자재인 브릭을 즉 벽돌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런 경쟁력 때문에 22개의 다른 이머징 칸트리 즉 저개발국의 이 사업 모델이 수출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혁신 모델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했죠. 왜냐하면 뭐 소똥이라는 게 소똥이지 그게 새로운 자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같은 취약계층에게 이번에는 여기가 40명 베너핏을 주지만 여기는 수천 명,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에게 같은 취약계층에게 job creation, 그 다음에 재활, 자활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경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소셜 서비스 소셜 이노베이션 모델 이거를 선호합니다. 이런 피고하고 또 존재하는 수준을 저 존경하고 사회적 서비스 모델도 필요하지만 우리 이노베이션 모델을 경영적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모델이 리플리커블하다. 즉 복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소셜 리턴에 업스케일 되는 거, 그거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22 나라의 사업 모델을 수출해서 리플리케이션, 즉 복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묶여서 이런 앞에 말한 이런 그 사회 혁신형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조차 없게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김 씨지만 난 김 씨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 왜 그러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그런 비즈니스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그런 정의에 하면 이런 사회 혁신형의 모델은 사회적 기업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형이 자기 사회적 기업으로 주장하면 500만 원 벌금 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모든 사람이 기업의 정부의 그 노동부의 그 보조금 또 대출금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자연히 모든 사람들은 사회 서비스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즉 뭐 제가 보기에 그 현재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고 국가적 과제죠. 그리고 그걸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그 사회적 기업을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이 하나의 활용의 수단으로서 잘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 의지 또 의도는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말리포로 가던 게 지금은 3000포로 우리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그런 방향으로 아마 노동부도 간 걸로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자선과 그 기업의 경영, 즉 투자라는 것을 혼동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모든 정책 수단이나 혹은 기업 경영을 할 때 자선을 우리의 키 엘리멘트, 즉 중요한 수단으로 동화하면은 이건 우리는 참 3000% 빠지게 돼 있다는 거가 아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지난해에 12월에 미소금융재단이 이게 뭐 이것도 정부의 이제 권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6개의 재벌 그룹과 5개의 상업은행들이 그 만들어서 약 2조 원을 지금 투자한다고 합니다. 2조 원이 굉장히 막대한 돈이죠. 그러나 이 대부 대출 이자율이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의 2 내지 3% 더 미친 한 3% 내지 4%로 지금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참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과연 존재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이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한다고 하는 미소금융재단은 앞으로 과연 될까? 뭐 실패가 거의 예견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정부가 직접 이렇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좀 뭐 우리도 뭐 결혼할 때는 뭐 중매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 그 매개 금융기관 그 매개 중간 금융기관을 좀 만들어라. 그리고 이 중간 매개 기관의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려면 지금형의 그런 소셜 서비스에 사회적 기업에 누가 투자했냐. 그러려면 이건 우리는 혁신형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중개금융기관이라고 할 때는 아까 코인 테스텔 씨가 얘기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인스티튜션, 소셜 뱅크, 소셜 벤처, 인큐베이터 지금 아까 그 테스텔 씨가 만든 얘기한 소셜벤처 캐피탈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피난셜 인터미디어리 즉 금융 중개 기관은 대개 이 경우에 이제 작은 거고요.
제가 뭐 미국에서 본 거는 뭐 한 100명 내지 50명 정도가 이렇게 일하는 그런 이제 조직들이고, 이거 금융중개기관은 물론 정부에서 센트럴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여기에 꽂거나 혹은 투자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사업 재단들, 또 상업은행들, 또 SRI 사회책임 투자하는 공모펀드들, 또 개인 그 노노들이 여기에 이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금융기관이 반드시 정부의 돈으로 운영될 필요는 없는 거고, 정부는 그냥 한 필요한 돈의 한 20% 정도, 15%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융 중개기관들이 위켄쿠키 같은 그런 소셜 서비스형 사회적 기업이거나 혹은 사회 혁신형 사회적 기업 혹은 이 중간에는 아마 하이브리드 모델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하고 싶고요. 그거는 그렇게 중간 중개금융기관을 만들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센트럴 펀드도 하나의 펀딩 소스로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 그 펀드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걸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미국의 그 경우 아까 이제 커윈 테스텔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성에 이런 펀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자선은 좋은 거지만 기업 경영 혹은 심지어는 사회적 기업에도 그 자선을 계속 도입할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니까,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이자율을 3% 내리는 게 아니라 3% 올려라. 일반적 그 대출 이자율보다 뭔지 예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이자율은 12 내지 24%고요. SR 무추얼 펀드가 한국에 한 22개 있는데요. 이건 사회 투자하는 공모 펀드죠. 그리고 이게 공모 펀드 전체 시장이 0.24%밖에 안 돼요. 미국에는 이게 12%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실망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하나의 기회다. 그래서 이게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이 자산의 한 5% 정도를 금융중개기관에 좀 투자하거나 그 예치하도록 하면 이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에는 이제 팍스월드화라는 그런 SRI 무추얼 펀드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잠깐 공부했던 콜롬비아 비즈니스 그룹은 2003년에 라이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모든 그 소셜 캐피탈 마켓을 전부 서비스한 일이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1조 원의 재단, 사회재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정몽구 회장님이 약속하신 9천억 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조사하고, 또 이거 한국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돈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재단들이 그런 걸 좀 조사를 해서 전략적으로 그분들이 좀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전략적이란 말은 이제는 사회사업을 자선보다는 투자의 개념을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를 도와주는으로써 그 리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사회적 수익이. 그런 쪽으로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 이노베이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즉 혁신형 사회적 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영대학원의 소셜 엔터프라이즈의 그 과목을 포함시켜야 되고요. 경영 내용에.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 센 주제로 여기에 관련된 세미나가 9개의 경영대학의 교수님들 다 참여해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의 어느 대기업치고 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런 데 투자 안 하겠다는 그런 데도 없고, 또 헬스케어를 전략적인 방향으로 다 삼고 있어요. 그래서 소셜 엔터프라이즈의 입장에 있는 분도 환경과 헬스케어를 하나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비슈누스인가요?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세계적 지구적 가난,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한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반이 하루 1달러 내지 2달러 미만의 아주 뭐 절대적 빈곤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과거에는 다국적 기업이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했지만 새로운 추세는 처음에는 그게 사회적 기업과 그랬지만 이제는 다국적 기업들도 이 사람들을 하나의 커스터머, 즉 고객으로 보고 고객으로 본다는 것은 나하고 관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경한다는 뜻이고 레스펙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라다임의 새로운 파라다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미슈누 씨가 하이브리드 밸류 체인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셜 엔터프레뉴가 사회적 기업이 여기서 이걸 하나의 오퍼튜니티로 또 다국적 기업도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많은 이노베이션의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권유하고 싶고 이건 뭐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많은 증거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힘으로 모든 걸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 본인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시장 원리대로 사회 문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